저는 아내가 사별을 했습니다. 그리고 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투병 중입니다. 어쩔 수 없이 저는 직업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. 그 직업은 바로 청소부. 하지만 보통 청소가 아닙니다. 바로 특수청소. 범죄 현장이나 혹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증거가 남지 않게 은밀히 청소해주는 직업. 완벽하게 청소하는 직업. 딸의 수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저. 저는 지금 범죄 현장에 와 있습니다. 딸을 안 좋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려 했을 뿐인데 끔찍한 짓을 저질러 버렸어요. 이제 그 새끼를 죽였다고 해서 날 감옥에 가둘 텐데 시체를 처리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딸이 어떤 논팽이 같은 놈이랑 이제 저기 돼가지고 완전 홀려 있어가지고 구하려다가 이게 또 임무 금액이 거의 한 또 1,000만 원 되네. 이 정도면 가야지 또. 위치 크기도 또 작네. 이거면은 뭐 간단한 일인데 시체도 세 개에다가 좋아. 바로 출발한다. 천천히 더러워집니다. 스택 강화. 스펀지도 이것까지 혈은 땀 눈물에 적합한 그 다음에 대걸레와 스펀지 청소 속도 10% 증가. 오케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아이고 이거 뭐야. 야 이게 아이고 손님 이거 단가가 어떻게 죽인 거야. 깔끔하게 좀 죽이시지 이거 고객님. 아니 이걸 이거 친고도 높은데 이렇게 하셨어. 아이고 이거 고객님 이거 참 곤란하게도 하셨네. 이거 이제 뭐 파티를 여신 거야? 뭐 피해 파티를? 피해 축제야 지금 이게? 자 어쨌든 뭐 작업 한번 시작해 보죠. 자 물통 좀 꺼내야 되는데 물통 좀 꺼내서 물 좀 받고요. 네. 뭔가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거 바뀌었다.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게 모양이 바뀌었는데? 이거 잘 안 이게 카펫이구나. 카펫은 이거 카펫이나 이런 데는 스펀지로 닦아야 돼요. 쓰레기도 이거 다 주워야겠네. 빨개졌어. 빨개. 이게 점이 빨개지면 한번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. 뭐지 이거 어디서? 아니 저기 피가 떨어지네. 저 골치 아프네 이거 고객님 이거. 이거 일단 길을 좀 마련해 놓고 길이 좀 이렇게 나와야겠어. 이제 다닐 수 있는 이게 발자국 자꾸 생기니까. 좀 이 정도 좀 길도 좀 만들어 놓고 발자국 생기면 골치 아프거든요. 일단 시체부터 좀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계단에 있는 이렇게 내가 발자국이 생길 만한 곳을 빨리 좀 청소를 해주고. 이거 확실히 업그레이드 하니까 다른데요? 밖에 비 오는구나. 아이고 우리 공이 여기 너무 어둡네. 여기 좀 뭐 좀 설치해야겠다. 조명이 좀 필요해. 조명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. This the potential client? 자 시체잼 먼저 갖다 놓죠. 이 집이 되게 신기하다. 이 정도 복층이면 살만하지. 아이고 이놈이 나쁜 놈인가 이거? 이거 좀 조심. 깨지지 않게 조심. 이렇게 깨진 거 약간 치워놓고. 그리고 위치도 이게 왜 안 움직이지? I need to clear the way first. 길이 뭐가 있는 거야? 뭐가 안 보이는데? 넣고 그렇지 됐어. 이거 뭐에 걸린 거지? 조심. 됐다. 이 정도 됐어. 완벽해. 이게 성취감이 있어. 그런데 좀 정 스펀지도 이거 업그레이드 하니까 되게 쓸만하다. 너무 좋은데요? 안심하고 이런 유리잔도 다 청소가 되네. 깔끔하게. 이거 증거품 하나 수지. 이게 모두 다 카일 때문이야. 너를 먼저 마약에 빠뜨렸어. 지금 내 딸을 장녀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. 아빠는 이해 못해요. 우린 영혼의 짝이라고 사랑하고 있다고. 그건 사랑이 아니야. 병이라 하고. 걔가 널 다시 아프게 하면 난 걔를 끝내버릴 거야. 그럼 나도 죽을 거야. 내 인생이니까 간섭하지 말라고. 슈발. 이러면 안 돼 진짜. 이러면 안 된다고. 제발 좀 어른 말 좀 들으라고. 쳐 들으라고 좀. 왜 그런 거야 도대체. 여기 증거가 하나 또 있는데요. 뭐야 이 너클을 가지고. 와 이걸로 패 죽였구나.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. 이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. 이거 진짜 사람 죽을 수가 있어. 잘 안.. 여기 뭐야 비밀방이 있는데? 뭐야? 와.. 아니 뭐 비밀방이 있어. 일로 잘 숨었지만 소용이 없었을 거야. 이게 누구누굴 죽인 거야? 그 남자놈이랑 남자놈 친구들을 죽인 건가?
아, 아니다. 얘네 아버지네 집이 아니라 얘네 아버지가 이놈 집을 온 거구나. 인신매매하는 놈들이었네. 샤오유 21세 이국적임, 소피아 19세 매우 볼륨감 있음. 아까 그 여자의 이름이 뭐였지? 진행 중 제인, 제인이네. 이거 큰일 날 뻔했네. 아빠 말 안 듣고선 저기 하다가 지금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버릴 뻔했네. 아, 이런 일이 있었네 여기. 야, 진짜 무서운 놈들이었는데 잘 죽었다 이 나쁜 놈들아. 이 쓰레기 놈들 내가 쓰레기로 분류해서 처리해주지. 그래도 딸은 잘 살아나갔으려나? 거의 테이큰이네 테이큰 지금. 자, 꺼져라 이 쓰레기야. 얘야,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. 아씨, 또 왜 안 들어갔어 또. 뭐야 이거 버그인가? 이거 뭐 버그다 이거. 큰일 났다. 됐다. 됐어. 정리 완료. 이거 뭐 여기 뭐가 있는 거지? 여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. 와, 이게 뭐야 이거. 일단 반지, 수동 해킹. 뭐야? 됐어. 쩔었다. 와! 아, 땡큐. $700. 개꿀. 야, 이 직업 꽤 괜찮아. 쏠쏠한데. 엄청난 특수 청소인데 이거. 이게 아주 부가 가치 창출이 어마어마해요, 이게. 투잡이 필요가 없어. 이 안에서 투잡이 되니까. 아, 뭐 이렇게 깨진 게 많아. 아, 난리가 났네. 총으로 죽였나? 야, 드럼도 치고 아주 그냥 멋진 알파메일인 척 했구만 이놈들이. 저런 거에 홀딱 반해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알파메일 알파고를 조심하셔야 됩니다. 항상 이놈들이 잘생긴 얼굴이나 예쁜 얼굴을 미끼로 우리들을 이제 언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어. 이게 헷가닥 하면 안 돼. 유리는 신문지 싸서 버려야 되는데. 아, 그냥 버려 우리. 야, 어디 가서 묻어버릴 거다. 다 우리는 특수청소라 그런 거 괜찮습니다 고객님.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는 이거 깔끔하게 처리해드립니다. 올리브오일 이런 거 하나도 다 정리까지 해드립니다 여기. 올리브오일이 찬장 같은 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같이 놓자고. 유리잔도 여기 딱 잘 세워놓고. 이런 것도 이거 뭐야 이거 차잔. 아, 조심. 여기 또 시험 잘 보기 바란다. 이거 줄게. 이 음악을 들으면 진정이 되고 집중이 될도록 도와줄 거란다. 네가 자랑스럽다 아빠가. 아빠가 이렇게까지 했는데. 여기 뭐가 있었길래 여기 동그랗게 여기면. 여기 뭐야 증거? 어이, 내 생각엔 너의 꿈의 고양이를 찾은 것 같아. 오늘 찾아와 거래하지. 그 여자 내 요구사항은 충족하는 거지? 당연하지. 23살 금발이야. 딱 네 취향일걸. 좋아, 나한테 보내. 아, 이런 쓰레기들. 이거 이 쓰레기들 이게 잘 죽었네 이거. 뭔가 집이 생각보다 커. 원룸 같지만 그냥 원룸이 아니야. 원룸도 아니. 뭐야 야, 깨졌다. 아씨. 이게 뭐야 권총? 야, 이걸로 잡았구만. 와, 진짜 이 자식은 이거 완전 장난 아니네. 와, 화장실을 이렇게 큰 방을. 자살? 자살한 거네. 아, 면도칼. 아, 진짜 답답하다. 진짜 답답해. 이것도 사랑이라고. 이 사랑에 미치면 이게 답이 없는 거야. 그래서 비극이구만. 나는 한때 진정한 사랑이 내 가족의 집, 내가 감옥으로 여겼던 곳에서 해방시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. 드디어 사랑을 찾고 너와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했을 때 모든 꿈이 이뤄진 것 같았지. 우리가 같이 이렇게 불행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. 너는 마약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관계가 고쳐질 거라고 믿게 해줬는데 일은 더 커졌어. 난 널 사랑했지만 너는 오직 자신만 사랑하고 있어. 이제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렸다. 아무것도. 아, 이러고도 자살했어. 아,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네. 아이고, 고인분을 잘 모셔야지. 여기다. 됐다. 됐어. 자, 놓고요. 아,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로 보냈어요. 버린 게 아니라. 아니, 뭘 버려요. 우연히 놓친 거지. 놓친 거죠. 이제 다 된 거 같은데? 가구 원래대로 자리에 옮기기. 아하, 여기 두 개가 필요한데. 여기 있다. 잘 안 보일 뻔했구만. 됐어. 다 됐어요. 이번엔 아주 간단한 의뢰였는데요.
와, 이거 조명이 딱, 아, 이거 괜찮네. 와, 이거 인테리어 할 때 써먹고 싶다. 아, 이렇게 동일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저기다만 조명을 딱 줘가지고 포인트 죽이네. 여기 사는 놈이 이게 완전 진짜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한 미친놈이구만 이거 완전. 어? 드럼도 이거 돈 되는 걸 텐데. 어? 뭐야, 드럼이 되네 이게? 그럼 나가볼까? 더 이상 뭐 없는 것 같아. 다 완벽하겠죠? 완벽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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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벌써 한 1500만원, 16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. 씁쓸한 일이었어.